안녕하세요.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에 글을 남겨주신 어느 40대 여성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글이 좀 긴데, 핵심 부분만 잘 보면서 한 번씩 설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출산 후에 어깨와 팔이 아팠다.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 후에 손목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고 시리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산후조리를 했었죠. 이 여성분도 출산 후에 팔이 심하게 아팠었는데 한약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좀 좋아지셨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돌이 지나면서부터 새끼손가락이 이제 아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 인자가 높다고 진단받고 약을 이제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처방받은 게 히로킨과 에어탈. 히로킨이라는 것은 항말라리아제고요. 에어탈이라는 것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렇게 먹었더니 통증이 없어서 이게 중요한데 이제 10년을 드셨다는 겁니다. 히로킨하고 에어탈을 10년 동안 먹으면서 이 약으로서 통증을 조절을 한 것이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드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류마의학과에서는 재발성 류마티즘이라고 하였습니다. 재발성 류마티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절에 급성적인 염증이 왔다가 사그라들고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팠다가 사그라드는 게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고 또 한 가지 패턴은 그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가 지속이 되는 패턴이 있고요. 세 번째 패턴은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진행이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재발성 류마티즘은 지금 이때 재발성 류마티즘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더 많이 아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출산 후에 몸에 어떤 관절이 아프거나 시린 증상, 그리고 재발성 류마티즘이 있거나 아니면 류마티즘 관절염이 있는 2, 30대 여성분들은 4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몸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0년을 약을 먹으면서 2, 30대는 잘 버팁니다. 그러나 약을 10년 먹으면서 40대에 접어들면은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못 속이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그리고 미열, 기운도 없고, 여름이면은 위장도 약해진다. 그리고, 요렇게 계속 관리를 하다가 몸이 자꾸 추워지고 안 좋아지니까 혈액검사 해보니까 류마티스 수치가 또 올라가고 염증치도 또 높게 나와서 결국은 재발성 류마티즘에는 잘 쓰지 않는 MTX까지 결국 일주일에 3알이 처방이 됩니다. 10년 동안 히로킨과 에어탈로 조절이 되다가 결국은 류마티스가 낫지 않은 상태로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40이 넘어가면서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항암제 성분의 면역억제제인 MTX까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재발성 류마티즘에서 넘어간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아주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3알만 처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류마티스 수치는 90. 아마 류마티스 인자인 것 같고요. 그러나 몸 상태가 잠도 깊게 못 자고 추기도 타고 예민하고 머리도 아파서 아주 안 좋다. 몸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열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열이 난다거나 불면증이 오거나 이렇게 몸이 시리거나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4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또 치료를 하셨었고 태양인으로 또 진단받았고 여기서 또 특징이 5월에는 바람이 불면 허벅지가 시리다. 이건 역시 40대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이고 갱년기 증상까지 겹쳐지는 여성분들은 잘 나타납니다. 뼈가 시리다, 다리가 시리다, 팔이 시리다. 허벅지가 시리다는 것은 5월에 바람만 불면 허벅지가 시리다는 것은 뼈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것을 의미하고 냉증 상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는 또 류마티스 관절염 또 아니라고 진단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발성 류마티즘은 류마티즘으로 진단이 됐다가도 류마티즘이 아닌 것으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재발성이라고 하고요. 이러다가 결국은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MTX를 예방약으로 평생 먹을 것을 권했다. MTX라는 것은 항암제 성분이기 때문에 평생 먹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MTX를
먹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항암제를 평생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항암제를 먹지 않는 내 몸의 상태를 만들 것인가? 그것은 본인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멍이 들면 엄청 세게 부딪힌 것처럼 새까맣게 피부가 변했다. MTX, 메토트렉스 복용하다 보면은 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피부가 멍이 잘 들고 까맣게 변하는 증상. 공부까지 하시느라고 안구건조증까지 나타나고. 이것도 역시 MTX, 면역억제제 복용하다 보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안구건조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한의원에서 또 치료를 하셨고, 그래서 약을 또 한번 끊어보겠다고 했고, 에어탈도 안 먹고 히로킨도 안 먹고 MTX만 살 먹으시면서 지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는데 어깨가 또 아파지고 류마티스 수치가 400 가까이 올라갔다. 류마티스 인자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몸 상태가 그렇게 좋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너무 높습니다. 400. 그리고 침도 맞으시고 그러면서 류마티스 수치가 480까지도 올라왔었고 염증 수치도 아마 이거는 CRP 수치로 보입니다. CRP 수치. 염증 수치는 1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이제 지내신 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출산 후에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고, 관절이 안 좋았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발성 류마티즘 진단 받고, 그러다가 히로킨, 에어탈정 먹다가 10년 지내시다가 결국은 MTX까지 넘어갔고, MTX 먹으면서 약을 끊어보시겠다고 이 약들, 끊어보고, 에어탈정도, 히로킨도 안 먹고, 끊어보고, 류마티스 인자는 결국 480까지 올라왔고, 여기까지는 몸 관리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이렇게 올라가지면 몸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류마티스 인자는 점점 낮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고기, 우유제품, 커피, 인스턴트 음식, 제 블로그에서 보고, 삼가하고 계시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래서 통증이 없이 지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게 유산균 프로폴리스를 먹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증상을 보셨을 때는 염증 수치가 아주 극심하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 류마티스 인자가 높은 것 같습니다. 프로폴리스, 유산균과 프로폴리스는 일단은 드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간혹 유산균은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분들 중에서 예민한 분에 한해서 피부에 발진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프로폴리스 역시 벌에서 나온 성분이기 때문에 염증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사용해보면서 경과를 보고 신중하게 사용 지속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몸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류마티스 인자를요, 이것을 낮춰야 됩니다. 20 이하로 낮추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더 아파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염증 수치가 심하게 높은 것은 아니고 류마티스 인자만 좀 변화가 크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절이 변형되거나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발성 류마티즘의 경우는 관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예후가 그래도 잘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는 타입입니다. 류마티스 인자를 2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한방 치료도 가까운 한의원에서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유산균 프로폴리스는 일단 염증치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드셔보면서 경과를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깨가 시리라든지 다리 허벅지가 시리라든지 이런 시린 증상이 없어지셔야 됩니다. 뼈의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칼슘과 비타민 성분의 흡수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류마지기 한의사 유창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